거기 금이든 금이 8월 선익 참차하고 선익이 양쪽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참차 아까 했잖아요 참차 부재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한 참차 이런 거 그럼 아마 균형이 깨진 거 아닙니까 혈판이 금어사 부재요 금어사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사이는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선익인데 선익이 뭐예요 인목인데 인목이 뭐예요 혀를 마지막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인목이거든요 아니 그 인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 사이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람도 들어오고 개미도 들어오고 나무뿌리도 들어오고 9월 도열에 혈에 이르러서는 무분금진 명카나 쭉잘 오다가 그냥 혈성에 와가지고 그냥 분금진 면이 없어 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될거 아닙니까 혹 빈모사 부전이요 이 전자가 원자는 전자죠 빈모사가 좌우에서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안 되죠 열 번째 15알 길이 직생 검입이니라 길이가 길이 세 개가 마지막으로 길이 세 개가 분진이 분인데 직생 쭉쭉 앞으로 나란히 뻗어 나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찔러 들어오거나 그러면 열 가지 병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영유병이나 영의 병이 있으나 능변 호면이 결소지지자는 세 개가 있으니 삼이니 이 말은 뭐냐면 호령이 오다가 영이 행도하다 병은 있어 영 자체에는. 그런데 능이 변해서 좋은 면으로 변해서 네? 혈면에 와가지고 그래가면 소지는 맺을 수는 있는 것이 세 개가 있다. 용에는 병이 많아. 이렇게 오다가 용에는 개면단하고 문제가 많은데 혈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개면을 쫙다 하게 되면 소지는 중소지는 이룰 수가 있다. 되지는 못하더라도 세 개가 있다. 그것이 세 개인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일왈 대팔자 일변반대요. 아 이거 참 재밌어요. 대팔자가 있는데 한 면이 반대됐어. 아 제가 이렇게 대팔자가 쫙 벌렸는데 한 면이 배해버렸어. 이야기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좌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하사거든. 여기 벽골 쪽이 하사야. 여기는 상사야, 상사. 상사는 대한 것은 좋진 않죠. 청룡이 배웠으면 자식들이, 아들들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대한 것은 좋지 않지만, 상사는 배에도 하사가 배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 이놈이 이렇게 물을 거두기 때문에, 하사가 이렇게 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한쪽이 배했더라도 가능해. 아까 그거 나오잖아요. 용이 문제 있더라도 세 가지 있다는 것 중에 하나. 대팔자가 일변이 반배. 한 변이 반배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좌선수로 흘러간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또 이런 경우도 안 돼. 순수죠, 순수. 두 번째, 대팔자 자 붕괴 분가짜이 성룡이요. 대팔자가 거기 중에 스스로 붕괴하고 용을 이룬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대팔자 쫙 벌렸는데, 그래서 그냥 다시 계량 낙매하고 막
제주를 사정없이 부려버려. 애들 맺으려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놈이 중출 같지만, 혈이 여가없고 청룡가닥에 혈이 맺는다. 이게, 대팔자 청룡이나 백고 중에, 여기서 이렇게 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를 부려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청룡 백고 제주를 부르면 안 된다. 여가 혈이 맺으려면. 제주 부르면 안 돼. 제주 자기가 똑똑하면 이런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자기가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는 말이야. 세팔자 중에 요 가짜를 분해가지고 용을 이루었어. 그러면 용이 이루어져야 해를 맺는다겠잖아요. 그런 경우. 그가 두 번째. 원래는 여기가 해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맺고 엉뚱한 데가 지금 성룡 백골이 해를 성룡을 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해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팔자 반소, 반소의 불, 부조, 디소팔자니, 이 말은 뭔 이야기냐면은, 원래 대팔, 이 소팔자를 이렇게 딱 감싸 안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 짧아가지고 총룡 백고가 짧아가지고 명견 허리가 짧아가지고 이놈을 감지를 못하는 거야. 네. 이런 것을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네? 그 조자가 덮을 조자야, 덮을자. 네. 그러니까 덮지 못한다 이 말이야. 대팔자가 오히려 소팔자 안에가 있는데 그것을 부조 덮으지를 못해. 감싸, 이렇게 딱 감싸,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대팔자가 안에 있는 소팔자 감싸야 되는데, 뒤에 그 청룡 백호가 이거, 명견이 약해가지고, 짧아가지고, 이놈 뒤에 중출로 나오는 여기 소팔자를 감싸지는 못하는 거야.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야. 못했지만, 이놈은 해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네. 차 3자는 앞에 세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세계에는 세계에는 득하면 박출 성포하고 박출이라는 것은 박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박환. 근데 원문은 이렇게 포로 되어 있거든요. 자, 득하면에 그 아래에 면이 박한을 해가지고 성포하고 이 포자가 배불떼기 포 이렇게 썼는데 우리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 박한에서 그 성신이 개면했으면 이것이 혈을 맺을 산인데 왜 배불떼기 포자를 썼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포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 포로. 이 포로 바꿔야 되지 않냐. 선생님 주장이시거든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해석해 보면, 하면에, 지금 하나가 지금 다 하자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는 하자가 있지만은, 소지는 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에 가서 박한을 하고 성신들이 야들야들하게 박한을 했다 그러면 이 포자가 여기 포는 개면이 안 된 거거든요. 개면이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방울 포자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선생님 강의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의구심이 든다. 물방울 포자를 써야 된다. 여포는 개면을 안 한답니다. 이것은 개면이 안 된 거거든. 이 포는 개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한자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은 개면이 안 된 거니까. 그 박주량도 박관했다는 이야기는 개면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다음 줄을 달아놨죠. 혈산이, 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혈성을 말하는 거예요. 혈성. 혈산이 성체 기령하고, 성체가 기란 형세를 띠고 있고, 반산에, 반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산이라고도, 원문에는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우자 써가지고. 잘못된 체맥절포라. 체맥이라는 것은 낙맥을 말하는 거예요. 절포 마디마디 계면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체맥 다시 낙맥을 해서 절절히 계면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포라는 이야기가 그 포자가 배불뚝 포자가 아니고 물방울 포자를 절포라고 또 물방울 포자 써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겠느냐. 줄을 보면 그것이 그 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분금지면하고 분금지면은 잘 아시죠? 누구예요? 세금자 살랄 여기 살랄 그런다고 했잖아요. 유교에서는 별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풍수에서 쓰는 거예요, 풍수. 풍수에서 쓰는 용어고, 살날은. 별불은 유학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 여기가 혈판이 되고, 집터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동금지면이 이것이. 궁금지면이 있고 맹모가 앙이 불복하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맹모가 앙이 불복 그러니까 손바닥까지로 원팍해야 되고 이렇게 떼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모 볼 때 그러니까 자평자평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앙을 해야 되지 복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낙맥이 되면 안 돼요. 산에 가서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 착각을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혈수면이 불포하고 혈수, 혈이 개면돼 받아가지지 받아야지 포로서 보감으로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줄을 달아놨죠. 임혈 구첨여 빈모사가 임혈 혈에 임해서 구첨과 빈모사가 혈에 구첨과 빈모사가 붙어 있잖아요. 균이 음분지면이라 균이 음분지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가 아니고.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게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분이 분의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혈수 면이 불포란 말이 임혈 혈에 임해서 구첨과 더불어서 빈모사가 균이 음분지 면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불포란 말이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줄을 또 자세히 또 달아놨잖아요. 좌우사의 향이 불배하고 좌우사가 향해를 해야 되지 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것도 줄을 떠다놨죠. 가리킨다. 뭘 가리켜? 좌우사라는 것이 향이 불배라는 것이 좌우 영호사를 영호사 언인이라 영호 좌우 영호사를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칭한 것이다. 그 이야기. 얼마 줄을 또 자세히 달아놨어요. 줄순터기하고 해를 맺으려면 이제 순전히 딱 혼줄이 될 거 아닙니까? 쭉 와가지고 이제 혈성을 만들어가지고 순전히 이렇게 쫙 이렇게 토출한단 말이야, 이렇게. 순전히 이렇게 탁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상. 살짝 걷어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순이. 여기. 성금이 이렇게 우각사, 빈모사, 선익, 상수가 이렇게 돌지. 여기가 시신이 이렇게 들어갈 때 혈자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분수가 되지. 승금 뒤에서. 그래서 앞에서 뭐 해야 되잖아요. 여기 빈모사가 이렇게
4배 외면해야지 앞에서 뭐 있는데 물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했다.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 활각이 된다. 여기서 그냥 청룡 백호에서도 이렇게 되면 활각이다 이 말. 이렇게 되면 활각이잖아요. 이렇게 감아야지 물이 이쪽에 여기서 갈라지는 물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출순 토기하고 사수 취집자는 사수가 사업객과 모든 주변에 혈 주변에 살고 집터 주변에 상세들과 물리들이 다 모이는 것은 인유소개를 하나니 이렇게 되면 조그만 것이 맺는다 했는데 불가 이 조산불미로 이 기지하고 불가하다 하면 뭘 불가해? 조산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산이 아이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이, 그 밑에 무슨 혈이 있겠어? 아니라 그런데 버려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 돼도 여기 배더라도 쭉 오다가 여기 하나만 1점만 돼도 되잖아 1점만 여기만 이렇게 딱 이렇게 청룡 벽과 있고 이렇게 여기 하나만 돼도 일대 30년을 써먹은 거예요. 아, 명당 하나 써 30년 발목하면 대단한 거 아닌데 이낙연 지사 또 이야기가 나와 그 할머니 몇 수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순대가 지금 한 50년 밖에 안 돼요. 40년 밖에 안 돼. 제가 6년 전에 봤을 때 35년인가 6년인가 됐다 그랬거든. 이제 지금 한 42년 된 거예요. 동생 이야기 했으니까 저한테 아니 이 양반들 말을 안 해. 나 때문에 묘 안 팠으면서 그 파갖고 옮기려고 그랬거든. 그때 당시 할머니 묘가 제가 그때도 당시 그랬잖아요. 도지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애껏하면 안 된다. 연수에 그냥 공청이었으면 대통령 달라고 좀 그랬네. 아무튼 이낙연 지사 동생이 돈이 없어 광주로 보도를 팔렸어 학교 그때 당시. 예. 아버지도 찌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그럼 그 할아버지 묘가 그때 당시에 한 80년 됐다 했으니까 그 묘로 인해서 명당이라면 찌들이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역사, 뭐 묘를 보면 논리적으로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명당이 있다면 그 명당 썼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거든. 좀 쉬었다 하시네요. 예, 예.